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다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자,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네. 가정의 날인데요. 오늘 따뜻하게. 따뜻하게. 오늘이요. 네. 퀴즈 준비했어요. 왜요? 오늘 슬픈 거예요? 감동이에요? Oh, you might cry. Oh my god. 네. 여러분들도 휴지 준비하세요. My cry인 거 보니까 마이 울겠다 이런 거예요? 어? 너 you, 많이 울겠다? You might cry. 아, you might cry. 아하, 네. yeah. 뭔가 오늘은요, 제목 보면 딱 알 거예요. 웨딩 드레스 보러 간. 근데 혼자 보러 간 거 아니야? 엄마랑 보러 간. 어... 얘기 마요. 그때 생각하면서. 네. 맞아. 아시겠다. 아.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오늘 미션이 뭘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만나볼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미션 2. 엄마,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느낌 오나요? 벌써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아, 지금 딱.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커튼 쫙. 아, 그쵸. 선생님은 또 혹시 그 네네네네. 기분을 좀 모를 수도 있는데 그쵸, 결혼 뭐. 준비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엄마하고 더 애틋하고 아. 막 뭔가 아빠하고도 애틋하고 친해지네. 그냥 눈물 나요. 아.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하더라고요. 뭐, 뭐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옆집에 사는데도 그게 그래도. 참 왜 마음이 그쵸. 참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집을 나선다는 게. 네네. 아 일단은 제가 미션도 눈물 흘리면서 제가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네. 네네. 미션 누려. 누려. 남자친구에게 어머나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스를 외쳤고 며칠 후에 부모님들끼리 만나 상견례도 했죠. 그리고 결혼 날짜도 잡고요. 웨딩 플래너를 만나서 드레스 투어가 시작이 되었어요. 엄마에게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은 엄마와 같이 가자고 했죠. 엄마, 나 예쁜 걸로 골라줘. 나 나간다. 짜자잔. 어때? 엄마! Yes. 마미! Yes. 나 드디어 결정했어. 내 웨딩드레스는 흰색이 싫고. Oh. 짜자잔. Oh. Oh my goodness. 난 평범함을 거부하잖아. 엄마 나 어때? Yes. 아, 그래 맞아. 우리 엄마 영어밖에 못 하지. Yeah. 어, 마미. Yes. Look at me. 어, 나 어때? I? I how? I how? 나 어때? How I? How I? I... How you what? Why? I how? I how? 나 어때? How about you? My dress. How about me? The dress? Oh, yeah. Oh, oh my goodness. You look beautiful in that dress. Oh. Oh my god, 엄마, 우는 거예요? You tear, many tear? No. Cry? No. 엄마 sad? No, I just have something in my eye. Oh, oh. 어,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뭐 들어갔네? Oh, 응, 응. 오케이. 지금 어때? Oh, that's okay. Yeah. 어, 근데 진짜 나 이거 잘 어울리는지 나 이거 영어로 통하는 건지 모르겠네. 마유쌤. 나 영어 잘한 거 맞아요? 이 감동적인 순간을 야 근데 너무 다시 생각해도 뭉클한 그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장면은. 진짜 미션을 떠나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마유쌤은 또 어머님하고 굉장히 또 각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유쌤 장가 가신다고 이게 준비하면은
어머님이 또 감동 막 우실 것 같아. 아. 마유 쌤도 그 어머님 모습 보고 또 이제 막 우실 것 같고.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진짜 엄청 우셨죠, 그렇죠? 저도 그때 저는 결혼식 당일날 그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막 너무 울컥해가지고. 아, 그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왜 그 왕초보 영화 작가님도 결혼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데 네. 그분도 막 이런 막 가족 관련돼 있는 막 결혼 이런 얘기 나오면은 네. 막 근데 엄청 작가님은 굉장히 작가님은 씩씩했는데 저 신랑 쪽에서 울더라고요. 아, that could be me. 저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면 아 그분 네. 참. 굉장히 좀 수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너무너무 좋은 분이죠. 네. 아니 신랑분이 우신 건 아니고 왜 신랑 어머님 아버님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감동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어머 정말 사랑을 많이 오늘 뭔가 생각했죠. 울음이 넘치는 그런 그렇죠 왕초보 영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휴지 하나 준비하시고요. 오늘 한번 함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체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